안녕하세요, 모모엄마입니다. 오늘 영상에 좋아요가 500개가 넘으면 구독자분에 한해서 랜덤 부스터 10 레어 베인 크래쉬 라그나로크를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하시고 댓글 남겨주세요. 모모형제TV에서 가장 빠르게 베이블레이드 신상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 맞겠죠? 오늘 아침에 드디어 랜덤 부스터 10과 블러디 롱기누스를 손에 넣었습니다. 다 같이 사러 가볼까요? 고고! 오늘도 왔습니다. 토이저러스.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던 랜덤 부스터 10을 사러 왔습니다. 여기는 일본의 장난감 가게인 토이저러스입니다. 문 열자마자 얼른 달려왔어요. 한 사람당 한 개씩만 살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. 나 여기에요. 야, 이게 베이블레이드 그거인 것 같아요. 여기 있는 종이를 한 사람당 하나씩 뽑아서 카운터에 가지고 가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이네요. 이 8개 중에 이게 이 주황색이 레어예요. 열어볼게요.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했나봐요. 차에서 뜯고 있네요. 레어가 나올지 안 나올지. 네, 네. 네. 이제 열어볼게요. 저는 레어가 아니라 이건 뭐죠? 호르네우스예요. 네, 이거예요. 오, 하얀색 호르네우스 이쁩니다. 네, 아까는 안 나왔으니까 이거 열어볼게요. 너 크래쉬 라그나로크. 네, 레어가 나왔어요? 네. 와, 레어 성공. 그럼 전 다른 걸 열어볼게요. 네, 이게 마지막이에요. 와! 네, 또 레어가 나왔어요. 두 개나요. 오잉? 네, 그럼 두 개나? 큰 게 만들어 볼게요, 이거. 크래쉬 라그나로크 스태미너는 자신 있다고 했는데 얼른 호르네우스랑 붙여보고 싶네요. 스태미너는 조심. 여기서도 페이를 합니다. 한 사람당 하나씩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근처 조신이라는 마트에 다시 들렀습니다. 5개만 남아있었어요. 오, 럭키! 딱 5장 남았네요. 여기서도 이 티켓을 가지고 카운터에 가서 구매할 수 있어요. 과연 이번에는 뭐가 나올지 기대되네요. 다음에도 또 레아가 나오면 좋은데요. 이쯤에서 또 이거 랜덤 부스를 다 사왔습니다. 헐, 그럼 크래쉬 라그나로크가 3개인가요? 무조건 이벤트 각이네요. 3개로 충분해요. 메탈이요. 이거 3개 돌리면 나온다고. 3개 돌리면 메탈 부분이 튀어나온다고 써있다네요. 네, 이거 이 세트를 사고 나서 이거하고 이거를 샀어요. 블러디 롱기누스 런처는 기본으로 들어있지만 롱 런처를 하나 더 샀네요. 네, 이 5개가 들어있었습니다. 이것도 있었어? 네, 이거 있었는데 네, 이거는... 이게 있어서요. 그쵸? 이거 안 있어서요. 자, 여기까지 일본에서 직접 구매하는 법과 개봉기까지 보여드렸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 블러디 롱기누스와 랜덤 부스터 10의 배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그럼
구독하기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3, 2, 1 구독 슛!